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저인젠입니다. 네, 오늘 이번에 마비노기에서 20주년 기념 겨울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덕분에 패치 내역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뉴비랑 유입분들이 많이 늘어오셨는데요. 근데 이 마비노기가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게임해야 할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캐릭터 생성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한번 쭉 찍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환경 설정, 그리고 NPC 위치 찾기, 퀘스트를 어떻게 깨는지, 뭐 이런 것들 팁이라든가 제가 하는 것들을 공략을 그대로 적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캐릭터 생성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성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캐릭터일 텐데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엘프, 자이언트, 인간, 종족 같은 경우도 크게 상관없이 처음에 그냥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먼저 캐릭터를 만드시려면은 캐릭터 카드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부터 말씀해야 합니다. 캐릭터 카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새 캐릭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새 캐릭터 눌러보겠습니다. 새 캐릭터 누르면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서버가 나옵니다. 서버가 나오는데 총 4가지의 울프, 류트, 만돌리, 하프인데요. 뭐 어디 서버를 추천하는 건지 뭐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그냥 제가 가장 초보자분들이 이제 게임을 도움받기 쉽고 애매한데 그냥 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마을 류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다음 버튼 누르세요. 이름도 적어주시는데 뭐 같은 이름은 안 적히겠죠? 저는 초보자용, 초보자 설명용으로 아이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은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이 이름에 따라, 이 이름 글자랑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 색깔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름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름 색깔 사이트가 있으니까 마비노기 이름 색깔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원하시는 색깔로 맞추시는 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더 누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종족이나 이렇게 나왔는데요. 남자, 여자 편하게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나이 같은 경우도 편하게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이가 어릴수록 스탯이 좀 어리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스탯이 많습니다. 초보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이제 나이를 이제 17살 이렇게 하는 거 좋긴 한데 사실 제일 추천드린 거는 초보니까 처음에 좀 빡세더라도 레벨업 때는 나이 먹을 때 수치 25%까지 오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10살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네, 10살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자, 프리셋은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왼쪽에 헤어, 네, 눈, 뭐 입, 얼굴, 문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신 다음에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무작위로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만들어졌어요. 게임의 종족은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게임에 접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게 있고요. 캐릭터를 두 번 누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왼쪽 아래 이 채널을 누르면 채널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아무시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채널 특성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1채널은 거의 뭐 거래 채널이고요. 2채널 뭐 주요 뭐 던전이라든가 던전 통행증 거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2채널 이렇게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나우 스테이지예요. 여기는 당황하지 마시고 있으면 나우가 나타납니다. 자, 나우가 나타나면요. 먼저 말을 좀 걸 거예요. 컷신 좀 기다리시는 것도 기다릴 거예요. 바로 눌러도 되지만 컷신 기다린다 하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요. 복귀할 만한 거예요. 복귀할 만합니다. 여러분께 들어오시면 소리가 엄청 클 거예요. 막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소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클 거예요. 어우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왼쪽 아래 메뉴가 있어요. 요거 메뉴. 메뉴판을 누르고 환경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그래픽 사운드 들어가서 사운드 이펙트 배경음악 오프를 해주시면 꺼집니다. 가람휘님 어서오시고. 자, 근데 그래도 초보자분들께서는 좀 사운드를 어느정도 켜놓으신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볼륨 조절을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온 눌러놓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해놓긴 하거든요. 온. 연주 같은 경우에 거의 꺼놓는데 뭐 처음에 즐기실 거면 연주를 온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이스도 온 해놓으시면 NPC 목소리 들리거든요. 놀라지 마시고요. 발자국 사운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서
자세한 것들은 뭐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픽에서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테두리 없는 전체 창 모드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폰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폰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폰트 크기 작게 하면 글씨 크기가 작게 나오고 크게 하면 크게 나오는데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큰 글씨가 필요해서 큰 글씨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편할 때 한 번씩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요. 네, 여기까지는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나우한테 말을 걸게요. 누르는 방법 누른 다음에 말을 걸면 되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가요? 예, 아니요인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 예 누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뭐 아니요로 한 다음에 에린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튜토리얼 존에 입성을 합니다. 오면은 이렇게 로나와 판 이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주 귀여운 캐릭터고 마비누기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예요. 참고로 컷신 스킵하는 방법은 ESC 누르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계정 부캐릭터에 넘어갔고요. 여러분들 해당 안됩니다. 로나 겁나하기요. 자, 여러분들 막 오셨으면은 아 뭐 어떻게 해야지? 아 당황스러워 막 이러실 거예요. 진정하시고요. 먼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그 잡다한 것들은 끄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은 이렇게 시점 변경이 돼요. 마비노기의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시점 변경되는 게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로 갔다가 위아래를 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네, 물론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면 WASD로도 조작이 될 거예요. 키보드 WASD로도 조작되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시면 되는데 뭐 Shift 누르면 걷기 키, Shift 누르면 걷기 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NPC들 같은 경우에 마우스로 누르면 불편하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누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들어오시면 아래에 막 뭐 레이드가 뜨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엔터 누른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일반 채팅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깔끔해지죠. 굳이 아래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로나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얘 뭐 하는 것 따라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는 게 좋아요, 퀘스트. 왜냐, 하면 패스를 주거든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스킵하진 않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말 걸면은 지금 Q키를 누르세요. Q키 누르고요. Q키 누르면 되고요. C키, 캐릭터 정보 C키. C를 눌러보세요. 나오죠? 지도는 M키입니다. M키라면 여기 조그맣게 터요. I키,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 이렇게 뜨죠? 네, 인벤토리 뜹니다. 자, 단축키인데 나중에 찬찬히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퀘스트창 Q키. Q를 눌러서 이걸 가져오시면은 이 임무 완수기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돼요. 이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상을 얻었거든요? 저는 이미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는 일단 튜토리얼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판한테 말 걸겠습니다. 자, 소지품창 열기 I키 눌러서 이 나무 상자가 나무 막대기 있을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장착하라고 합니다. 자, 마우스 왼쪽 키를 한번 클릭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수로 이거를 실수로 두 번째 장비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무 막대기 어디 갔지? 걱정 마세요. I키 누른 다음에 여기 이거 있죠? 이거 누르면 돼요. 단축키. 아니면 이걸 눌러도 돼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로 다시 갑니다. 좀 아시고요. 다시 판한테 말 걸어보겠습니다. 자, 생명력 관리. 자, H키 누르면 생명력 관리 키가 나오고 포션 키거든요. H키. 자, 말 걸고
생각해둔 재능이 있냐?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뭐, 아니오를 하면은 재능들 뭐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참, 그냥 뭐 보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넘어가도 됩니다. 스킬 수련 채트가, 아하. 마지막 접을 때 스카이에서 여왕 말벌 잡아서, 아, 상당히 옛날 그때쯤 하셨군요. 좋습니다. 자, 임무 완수 누르고요. 완수 누르면은 이제 여기를 오게 됩니다. 발레스요. 자, 일단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먼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퀘스트가 날라올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보고요. 먼저 알려드릴 거 첫 번째. 지도 활용하는 방법. 지도가 이렇게 뭐 이 화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안 보여 M키 눌러서 보시고요. 숨어 있는데, 자,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명도 조절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투명도. 저는 뭐 최저로 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걸 많이 쓰거든요. 미니맵 축소 확대. 축소 확대를 통해서 이 초록색 이게 다 NPC예요. NPC. 이 NPC니까 할 수 있고, 이거 이 미니맵도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편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맵 보기가 있는데요. 월드맵 보기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뭐 이거 누르지 마세요. 이거 실수로 누르면 큰일 납니다. 어제야 괜찮은 괜찮아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자, 한데 자, 우리가 만약에 좀 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NPC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NPC 찾기가 진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아, 나 크루크가 어딘지 모르겠어. 크루크 어디 있는지 모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퀘스트인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퀘스트가 이렇게 빛 기둥으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따라하는 경우 왼쪽에 이제 맵에서 퀘스트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NPC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 NPC 검색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여기서 원하는 NPC 누르세요. 타운에스. 예를 들어서 타운에스 치면 나오거든요. 엔터 검색하면은 여기에 뜨면서 이동하겠습니까 떠요. 이동 누르면은 알아서 갑니다. 편하죠. 네, 이런 기능이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뭐 광장까지 가고 싶어, 은행까지 가고 싶어, 미니맵에서 그냥 누르면 알아서 가요. 얘가 편하죠. 알아서 갑니다. 자, 패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럼 한번 넘어가고 이제 한번 크루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말꼬인데 걱정 마시고 올라가서 요 말한테 이 말이는데 요 왕한테 말 걸어주세요. 자, 어허. 자, 뭐 말을 이렇게 샤샤샤 해요. 액션창 자주 씁니다. N키. 자, 이렇게 해서 퀘스트 뭔지 모를 때는 퀘스트 눌러서 이거 하면 됩니다. 울라 던전의 티르코닐에서 던턴과 대화하기.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 써있죠? 액션을 배운 뒤 N키로 액션창을 팝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힘들게 돼있네. 이거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막히겠다. 자, 엘프분들이랑 자이언트분들은 여기서 집중하세요. 어떻게 가야하나 던컨한테. 이거 뭐 NPC 찾기로 가야하나 해가지고 던컨을 눌러보니 저기 뭐 어딘지도 모르는 마을로 가래. 근데 이거 이동도 안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N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대륙 이동이 있습니다. 대륙 이동. 대륙 이동을 눌러주세요. 대륙을 눌러서 울라, 벨바스트, 이리아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데가 이리아고요. 저희는 울라 대륙으로 갈까요? 맨 왼쪽에 있는 거. 네, 티르코닉을 이동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자, 이러면 티르코닉이 도착. 자, 여기서는 똑같죠? 티르코닉 던컨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알아 했죠? 맵키 눌러가지고 요걸 눌러도 되고요. 알아서 가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던컨 할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말을 걸어봅시다. 자, 퀘스트 완료. 또 뭐죠? 임무 완수 누르면 또 다음 퀘스트가 올 거예요. 흰색 부엉이가 임무 퀘스트입니다. 갈색 부엉이는 보상이고요. 자, 뭔지 봅시다. 블로니의 성장 지원.
어허. 자, 블론이서 여기서부터 우리 뉴비분들께서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왜냐? 이 블론이 성장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하라는 대로만 깨면 누적 레벨을 무려 2만씩이나 올릴 수 있고요. 웬만한 스킬들을 다 배우고 무지하게 센 아이템도 공짜로 줍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이제 퀘스트가 안 돼. 노라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 위치 확인 누르면 이제부터 편하거든요. 위치 확인 누르고 이동하겠으니까 누르면 알아서 갑니다. 이렇게. 요거 굉장히 편해진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편했습니다.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요. 저 노래 소리 조금만 더 줄일게요. 자, 여러분, 노라랑 바로 앞까지 가는 센스는 없지만 노라에게 등장했습니다.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휴식 스킬. 자, 휴식 스킬 배웠어요. 휴식 스킬이 이제 좀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아주 마비노기라는 감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라서 오늘 이런 것도 못해 게임 껐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른다니까. 자, 어느새 여러분들 놀랍게도 어느새 왼쪽 위에 스킬들, 기본 스킬들이 배워져 있어요. 보이시면은 어느새 왼쪽 위에 요런 식으로 스킬들이 지금 배워져 있습니다. 기본 전투 스킬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킬이 여기 F1이거든요? F1을 누르면은 휴식 스킬을 쓴 거예요. 그렇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스킬들은 뭐냐? 숫자키 1번, 2번, 3번, 4번 누르면은 이렇게 써집니다. 5번. 뭐, 근데 쓰는 방법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또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아씨, 내가 지금 눌렀네. 실수 또. 아헤이. 자, 갑자기 하다가, 아유, 진짜. 됐다. 자, 갑자기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어? 스킬 단축장에 있는 키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떻게야? 뭐야? 왼쪽에 있는 키 어디 갔어? 다 놀라실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키들 다 없어져서 놀라지 마세요. 자, 여기 숫자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게 숫자 단축키 슬롯이거든요. 요거를 1번으로 가면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스킬 찾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 스킬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딜리스와 대화하기라고 하네요. 자, 딜리스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말을 준다고 하네요. 말 생기면 이제 또 되게 이동하기가 편할 거거든요. 네, 이동하는 동안 보면 Z키를 누르면 스킬들을 볼 수 있어요. 자, Z키를 누르면 스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완료된 스킬 즉시 승급하기, 이거는 해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요. 알아서 수련치가 채워지면 알아서 저 승급을 하거든요. 잠깐만. 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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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PC죠?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줄 알았잖아, 진짜. 자,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닉네임 겁나 레어 닉네임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간 이렇게 되는데 스킬랭크는 F랭크에서 500알리 안녕하세요. F랭크에서 1랭크로 갑니다. 높아질수록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네, 알아서 올라가니까 걱정 마세요. 자, 딜리스입니다. 말 걸어보겠습니다. 자, 펫을 소환해보래요. 아, 펫 어떻게 소환해? 아, 나 모르겠는데? 자, 처음에는 어떻게 소환이야?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알려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눌러보면은 안 알려줘요. 아니, 어디 있다는 거야, 진짜. 자, 알파벳 T. 알파벳 T를 누르세요, T. T를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여기에 펫이 있을 거예요. 펫이 있을 거예요. 그 펫을 누르고 소환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소환이 될 겁니다. 자, 이 펫이 소환이 된대. 펫 타는 방법은 간단해요. R키 누르면은 탈 수 있습니다. 아이키들은 팔 수 있고요.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팁 드리겠습니다. 자, 펫을 일일이 그럼 다 소환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 스킬창, 여기 왼쪽에 스킬창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눌러도 되고요. 네. 아니면 왼쪽에 이 서브 스킬창 있거든요? 서브 스킬창에 올려놓은 다음에 눌러도 됩니다. 네. 뭐, 해제 안 하도록 주의하시고요. 만약 여러분들 왼쪽 위, 여기에 뭐 서브 스킬창이 없다. 걱정 마세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자, 아, 플레이일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플레이에서 표시 들어가시면은 추가 상단 스킬이랑
추가 스킬 슬롯 이렇게 있거든요. 요것들 체크 다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다시 말 걸어볼게요. 자, 다시 펫을 기다려야 3초만 기다려주세요. 3초만, 님들. 오케이, 소환하고 말 걸어봅시다. 된 거 아니야? 아, 됐구나. 어, 보리밭에서 주변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 찾아오기. 자, 오케이, 여기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동 안 하니? 나갑시다. 죄송합니다. 이 게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가렴. 예, 자, 말 타고 가면 이제부터 살만해요. 그죠? 이제부터 좀 살만합니다. 가다가 뭐 느려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알고리즘상 이상해지는 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주변도 좀 보시고. 앵간하면 알아서 가니까 걱정 마시고 답답하면 직접 가세요. 자, 이제 여기 가면은 여기를 마우스, 오 이거 좀 생겼네. 마우스를 누르라고 돼 있어요. 내린 다음에 요거가 누르기 어렵거든요. 너무 조금해서. 아, 누르기 어려워.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컨트롤 키 누르라. 클릭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동합시다. 계속 이동합시다. 계속 이동. 컨트롤 키 만능 많이 씁니다. 자, 계속 이동해. 계속 이동해. 계속 이동하면은 드디어 여러분들의 우리 뉴비들의 만능 진짜 엔터테인먼트 블로니가 나타납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무려 더빙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지만 컷신이 있지만 컷신 여러분들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컷신 보기 좀 싫으시면은 ESC 누릅니다. 저 넘어갈게요. 자, 말 걸어보고요. 뭐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블로니. 자, 블로니가 챈 준책 단축키 따옴표 눌러보라고 합니다. 따옴표 눌러볼게요. 엔터키 바로 왼쪽 키 있거든요. 왼쪽 키. 대단한데 비꼬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래, 환생이라는 거 잘 모른다. 환생이란 어? 너와 이야기. 자, 환생을 강제로 시켜요. 블로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환생을 강제로 시킨답니다. 말이 됩니까? 다시 말 걸면 됩니다. 나한테. 자, 환생하기 누르면 되거든요. 나머지 뭐 의미 없습니다. 환생 누른 다음에 다음 키 누른 다음에 다음 키 그대로 똑같이 가면 돼요. 걱정 마세요. 뭐 여기 재능을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능을 이제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처음에는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전투 근접 전투라든가 뭐 체인 슬래셔 뭐 이런 거에 들면 추천 재능 있는 거 하시는 거 좋아요. 전투 점성술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전투 점성술만 하지 마. 다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체인 슬래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 전투 점성술을 왜 넣어놓은 겁니까? 자, 좋습니다. 다시 말 걸게요. 느낌 밀레시안들. 아, 참. 그럼 키르콘의 덤바튼. 우리가 덤바튼까지 그냥. 자, 키보드에서 또 이걸 누르래요. 스마트 콘텐츠를 이용. 좋아. 이게 스마트 콘텐츠예요. 이거 은근히 이거 되게 실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아이템 검색이 다 나와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야. 여기 문 게이트. 자, 덤바튼. 힘으로 내가 적어둔 적. 그럼 내가 알려준 정보로 덤바튼. 그럼. 자, 스마트 콘텐츠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은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대가 이제 20대 정말 없을 거고요. 30대 분들이실 텐데 환영하고요.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이제 시간 없고 바쁜 직장인분들은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던바튼 클릭 눌러주세요. 그럼 문게이트 나오거든요. 왼쪽에 이거 즐겨찾기 해놓는 거 추천드려요. 좋아요. 자주 갈 거니까. 던바튼으로 날개 눌러서 이동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왔어요. 지우고. 어디 가야 돼? 걱정 마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블로니. 바쁘다 아빠 현대사회. 자, 블로니 누르고요. 오는 길은 어땠어? 아이, 저기. 자, 계속 설명을 들어보자. 하면 또 이제 뭐 덤바튼이에요. 여기가 뭐 마비노기의 서울 같은 곳입니다. 네,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중심 거점 도시. 여기 마족들한테 거점 당하면은 끝나요.
예. 끝장납니다. 각종 도구.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 레벨 220 증가. 나이스. 누적 레벨 나오는데 누적 레벨은 나중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를수록. 인데 자, 시키 캐릭터 창을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몇 가지 팁인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빌리티 포인트는 스킬 랭크업 할 때 필요한 어빌리티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뭐 타이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단은 그 주는 거 쓰세요. 지금 다른 거 굳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굳이 다른 건 안 해도 되니까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여튼 뭐 추가 정보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여기서 특별한 거 없고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요.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이거 뭐야? 나중에 이거는 이거 팬용입니다. 팻.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 블루니 성장지어 누른 다음에 어떻게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블루니 성장지어 누를게요. 다시 누른 다음에 이거 에리에서 전투기죠. 이 아래 나오는 것들을 다 체험되거든요. 이거 꽃무늬 하나 눌러봅시다. 덤바트 학교 근처에 블루니 대화해보자. 아유, 덤바트는 근처 학교 근처 어딨어? 자, 걱정 마. 팁들입니다. 오른쪽 위에 날개 표시 누르면은 해당 장소 바로 갑니다. 되게 쉽죠? 또 말 걸어봅시다. 오랜만에 하지 맞다. 야, 왠지 접. 아, 자. 그리고 그런 자. 아래맨한테 말 걸어보자. 이 아래 나오는 거 글씨 귀찮죠? 뭐라고 했죠? 엔터 누른 다음에 탭키 끝납니다. 자, 아라웬한테 말 걸어보겠습니다. 어허, 준비가 되었다. 자. 자, 이거 뭐야? 전투 기초 한번 배우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 게임 어떻게 해야 돼? 자,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나왔어. 어떻게? 일단 때리세요. 그냥 강 때려. 보시면은 인식이 이렇게 위에 뜨는 게 이 자기 인식해서 뜬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막 하시다가 어버버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맞아. 그냥 맞아. 맞다 보면 아처가 막 때리고 애들이 막 팀플로 막 해요. 난리 나요 그냥. 아, 어떻게 때려 뭐. 저는 그나마 체인인데 체인이 아니신 분들은 막 맨손이실 거예요. 맨손 이렇게. 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아처 먼저 때리세요 그냥 잡으세요. 아처 먼저 고블린 그냥 냅두고요. 아처 먼저 잡으시면 돼요. 아처 먼저 맞으면서 할게요. 맞으면서 아처 먼저. 스킬들은 굳이 지금 안 써도 돼요. 굳이 스킬들을 쓸 필요 없어요. 애들 잡몹이라서 진짜 한 대 맞아 끝이거든요. 아처 먼저 잡으세요. 아처 먼저. 자, 빠르게 잡겠습니다. 일단 그냥 아처 잡고요. 뭐 스킬들은 뭐 나중에 써도 됩니다. 뭐 체인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평타를 때려도 돼요. 자, 이 도르카 게이지 너무 길죠. 오른쪽 아래 이거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은 아시겠죠?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어떻게 이것도 그냥 때리면 웬만 잡힙니다. 한 대 쉽죠? 인벤토리에 있는 포션 뭐 안 써도 되죠? 1대1 승부 자신감 가지세요. 아마 드래곤 나올 건데 쫄지 마세요. 안 쫓으셔도 됩니다. 그냥 때려도 돼요. 아, 근데 너무 평타만 때리니까 안 죽어. 자, 이때쯤에 하면 스킬 써주는 거예요. 그냥 원하시는 거 가지고 계신 스킬 그냥 막 써보세요. 이럴 때 한번 그냥 재미로. 에너지 달았어? 오케이, 알았어. H키 눌러서 포션 회복하고 그냥 막 써. 그냥 막 써 스킬들. 그냥 하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뭐 좀 마시고요. 그냥 뭔지 스킬들은 나중에 체크해보시는데 걱정 마시고 그냥 써보세요. 그냥 때리다 보면 죽습니다 얘가. 저도 하나같이 다 써보였거든요. 이거 좋다 싶어 여기 막 때리고요. 와, 짱 큰 드래곤. 오케이, 이러면 끝났습니다. 아, 벌 30분 지났어? 랭카즈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자, 오케이. 또 이제 링딩돈이 어서오세요. 방송 벌써 끝났어? 아, 7시 끝났지? 어? 렌카즈님 방송하시는 분 아닌가요? 제 기억에? 공개 처형해! 아싸, 팔로우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제 콘텐츠 찍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아래에 말 걸게요. 생명력은 빨간색, 마나 파란색, 세미나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파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은 뭐 그냥 파티 머시기 거시기 할 겁니다. 피키 누르면 파티 창 나오고요, 파티 생성 누르면 나옵니다. 공개 채용. 자, 뭐 하고. 자, 여러분들이, 자, 초보자분들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 이 아래 보시면은 스태미나 키가 있는, 스태미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태미나가 지금 보시면은 좀 달아 있을 거예요. 이거는 J키 누르면은 스태미나 포션이거든요. 근데 스태미나를 눌러도, K키 눌러도 안 차. 뭐냐?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많이 떨어졌으면 여기 인벤토리에 음식 같은 거를 먹어주면 돼요. 컨트롤 K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사용하기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은 컨트롤 왼쪽 키 눌러도 먹어줘요. 이런 채워지죠? 안 좋은 다시 말 걸어볼게요. 다시 이 화살표 따라가면은 블로니한테 말 거는 게 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물약, 맞아. 빨간 물약, 노란색 물약은 스태미나. 뭐, 틀려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레벨업을 쭉쭉 해줘요. 와우, 너무 좋고 막 이것저것 막 줘요. 나중에 한 천천히 써보세요. 또 말 걸어볼까요? 가방은 잘 모른다. 가방은 마비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 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Q 눌러서 뭘 해야 하지? 자파전 발트와 대화하기. 뭐다? 파란색 날개를 눌러보자. 그럼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오케이? 가방. 아니다. 가방. 중간 사이즈 가방. 자, 이렇게 얻었거든요. 인벤토리 보면 여러분들, 와, 중간 사이즈 가방 두 개 있어. 너무 좋아. 어떻게 하지? 일단은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먼저 인벤 정리를 먼저 합시다. 이때부터 인벤 정리를 시작해줘야 돼요. 살짝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 네, 정리해 주시고. 자, 팁 드리겠습니다. 인벤토리에서 위에 여러 가지 칸이 있는데, 휴지통을 누르면은 그 임시 기한이 끝난 걸 하려고 할 수 있고요. 이 돋보기 키를 누르면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피닉스, 깃털 이런 거. 이거 누르면은 우리가 인벤토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알 거예요. 캐시템, 캐시템. 녹화는 갖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추장슬.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많이 써요. 뭐냐면은 자석인데, 이걸 누르면은 막 이렇게 초보자 포션이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막 그냥. 그럴 때 이 자석을 누르면은 애가 막 다 한꺼번에 됩니다. 어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포션 키, 포션들이 자석 키 누르면은 한 번에 뭉쳐지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자, 이 중간 사이즈 가방을 키면 되는데, 컨트롤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올려져요. 자, 여기부터 난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부터 인벤토리 정리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인벤토리 돕고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딱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지? 아, 이거 받아야겠구나. 자, 자, 팁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인벤토리에 블론이 장비 지원 상태를 받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써주세요. 이게 진짜 좋거든요. 자, 사용하시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제가 체인 슬래시거든요. 여러분들 재능에 맞게 체인 슬래시를 하시면은 아이템을 얻어요. 요렇게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얻은 거니까 물론 더 좋은 거 나옵니다. 얻은 거 쓰시면 됩니다. 편해요. 재능이면 이게 나중에 쓰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벤토리 정리 막 하시면 되고요. 자, 가방을 했고요. 가방에 지금 인벤토리에 돈이 23,000골드 있네요. 가방 더 사주세요. 가방 더 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입. 가방 더 사서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인벤 정리 진짜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나와요. 체인 블레이드.
아, 자, 여러분들.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해당 무기를 끼면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무기와 관련된 퀘스트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 이거 안 날아오는데, 체인 슬래시 날아오거든요? 체인 슬래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는, 이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블로니만 무조건 먼저 하세요, 블로니만. 자, 블로니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진짜 뭐 해야 돼? 야! 뭐 해야 돼? 덤바튼 광장에 블로니와 대화해보자 라고 하니까 블로니를 찾아봅시다. 없는디?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이상한데 이거? 블로니와... 어? 식료품점. 식료품점 가라 했나요? 접속한 환생부터 해야 할까요? 재능 뭘로 해야 할까요? 뭐 체인으로 하시면 좋고요. 식료품점 가라 있나? 위치 확인. 블로니 위치? 아, 여기 앞에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 헷갈렸네요. 자, 블로니가 이거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위에 이 날개 키 눌러 안 뜨는 거 보니까 위치 확인 누르면 블로니 위 위치가 뜨거든요? 요거 눌러서 블로니한테 가주도록 합시다. 헷갈리지 마시고. 많이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가 방금 받은 중간 사이즈가 봐. 어떤 아이템이었는지 옛날 성우는 이하로 성우님 되게 이쁘죠. 그러니까 자. 자, 됐고요. 그다음 또 블론이 말 걸어 봅시다. 은행에서 들어본 적 없다. 돈 넣는 곳입니다. 한자예요. 수표. 자, 막 넘기다 보면 여러분께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다 보면 프리 푸콘팩을 받으실 거예요. 푸콘팩 애껴 놓으세요. 아시겠죠? 푸콘팩은, 자, 뉴비분들 말씀드립니다. 푸콘팩은 중요한 거라서 아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뭐지 하고 쓰지 마시고요. 조금 마비력이 좀 알면 그때 쓰세요. 아시겠죠? 지금 안 써도 됩니다. 자, 블로니가 수표 줬나? 잘, 지금은 수표 출금을 위해 내가 준 아이, 그럼 내가 저거 첫 번째 듭세 어때? 자, 그 다음에 말 걸면 뭐지 이제? 또 말 걸어볼까요? 그럼 내 첫 번째. 아, 은행 가서? 자, 이번 거는 은행 가서 돈을 넣으라고 하는 건데요. 은행은 어딨냐면은 수표를 소지해본 후 블로니와 대화를 해보러 간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푸콘팩을 쓰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쓰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은행 바로 코앞이거든요? 여러분들? 은행 진짜 바로 코앞이에요. 맵 눌러보면은 여기가 은행이에요. 여기 우편함 옆에 있는 여기가 은행이에요. 은행 들어가셔가지고 이 오스티한테 말 걸면 돼요. 말 건 다음에 은행 연다. 은행 열면은 여기서 출금할 수 있어요. 출금 누른 다음에 수표 발급 누르면은 나오거든요? 확인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표 나오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블로니한테 가봅시다. 뭐 푸콘팩 쓰신 분들은 푸콘팩 쓰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지금 너무 아깝다. 왔구나. 자, 수표. 금액이 많지. 오케이, 이러면 레벨업도 쭉쭉합니다. 벌써 레벨이 몇이냐? 레벨 누적 레벨 벌써 890이네요. 와우, 빠른데요? 자, 또 말 걸어봅시다. 타이틀. 자, 막 넘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되지? 다시 눌러봅시다. 퀘스트 눌러본 다음에 뭘 해야 돼? C키를 열어서 타이틀 버튼, 요겁니다, 여러분들. 타이틀, 이거 아니라 이 버튼. 이걸 누른 다음에 환생한 타이틀을 찾는 거예요. 환생한 타이틀. 39번이라고 하는데. 자, 39번은 어떻게 찾아? 여러분들? 자, 팁 드립니다. 팁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올려서 찾을 수 있긴 한데 어렵잖아요. 그럼 환생한 여기다가 검색하세요. 환생한. 그걸 나옵니다. 누르고 장비 타이틀로 사용을 눌러주세요. 의장 타이틀은 다른 겁니다. 그럼 바뀐 거예요. 자, 이런 거 말 걸읍시다. 어때? 우와, 요즘 너를 보고 좋아요, 좋아요. 그만큼 처음에 지금 고마. 아, 이렇게 하면 누적 레벨 벌써 여기까지만 했는데 지금 30분 만에, 40분 만에 누적 레벨 1000 넘었어요. 와, 굉장히 빠르죠? 진짜 쭉쭉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고 에린 기록해둔 나 딱 너에게 새로운 걸 알려. 아, 누구? 인벤토리에 마누스가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또 이제 슬슬 인벤토리가 어지러워져요. 아, 마누스 보낸 편지 어딨지? 뭐 어딨지?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그냥 돋보기 누르세요. 알겠죠? 그게 더 빠릅니다. 찾다가 한생을 보내요, 여러분들. 자, 마누스가 보낸 편지도 한번. 대오 얌얌님 진짜 고인물이라 설명 잘해 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비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거를 열어봅시다. 사용하기. 마누스가 대충 어디로 오래 힐러이지 모른다. 뭐 알아보시면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로 가냐? 파란색 이게 뜨죠,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도 되고요. 말했다시피 M키 눌러서 퀘스트 여기 따라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뭐 여기에서 퀘스트 누른 다음에 여기 날개 키 누르면 바로 힐러집 앞에 원큐 한큐 옵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자, 마누스 날 걸읍시다. 마누스 돕는다. 그럼 간단한 퀘스트가 나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힐링 스킬 쓰래요. 그냥 한마디로. 자, 힐링 스킬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모르겠어. 뭔데? 힐링 스킬 어떻게 하는 건데? 힐링 스킬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버버 하다가 지금 가려졌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버버 하다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에너지가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시고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요. 나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Z키 누르면은 스킬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힐링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힐링, 오케이? 자, 힐링을 F2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힐링을 이제 한 다음에 얘네들 눌러주면 돼요. 마우스 클릭을 누르면 돼. 마우스 클릭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조그마한 거 못 눌러. 어떻게 하라 했다, 내가? 힐링한 다음에 컨트롤 키가 안 되네. 젠장 그냥 눌러야 되네, 이거. 야, 이건 좀 컨트롤 키가 안 되게 됐네,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누르세요, 여러분들. 곰이 제일 크네요. 곰이 제일 큽니다. 곰 누르세요. 저 왼쪽에서 조그마한 애 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야. 아, 마비노기! 경훈이 형! 이거 컨트롤 키 좀 되게 해줘봐, 좀! 자, 이러면 됩니다. 당황하셨죠? 걱정 마세요. 저거 엄청 당황했었는데. 버그 리포트 쓰죠. 경훈이 형! 자, 그 다음에 덤바트 힐러즈 앞에 있는 블로니와 대화해보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알고 봅시다. 자, 블론이라 하면 이제 1권을 깬 거예요. 으악 하고 하면은 이제 얘가 나한테 그 능력치를 줘요. 기억이 돌아왔다면서 기억 상실증이 좀 나아졌어요. 혹시 괜찮다면 자, 이러면은 이제 이압 하면은 또 누적 레벨 증가해서 이제 누적 레벨이 야 어느새 1300이 됐습니다. 야. 기억상실제 치료하는 게임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 쭉쭉 똑같이 블로니 퀘스트를 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는지 뭐 Q 눌러서 뭐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잠깐 여기서 스톱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인벤토리 창 누르면 막 여러 가지 막 있을 겁니다. 우와, 뭐 블로니가 준 수표도 있고 뭐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블로니 특별 지원 이거 중요하거든요. 블로니 특별 지원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써주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써주시고요. 자, 블루인 특별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미지 증가도 하고요, 스탯도 증가하고 이동속도 증가한 스킬 수준이 두 배 엄청 좋아요. 네, 이거는 바로 이때부터 껴주세요. 마찬가지로 블루니 이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바로 써주세요. 되게 좋거든요. 30일짜리 한 달치니까 바로 써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것들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들 이렇게 있는데 아기 토끼 인형 가방 상자 요것도 써주세요. 중간 사이즈 가방 하나 더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더 넓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뭐가 좋냐면은 마우스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키 누르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 보너스 줘요. 이렇게 데미지 증가랑. 그죠?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 골드랑
광석 보석을 알아서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꼭꼭 그냥 켜놓고 댕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는 나오가 준 장비가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건? 너 뭔데? 너 좋은 거 주냐? 폭스 레이븐 일단 뭐 그래요 뭐 안 버려 됩니다. 나중에 저 좋은 거 와요. 블로니 가방도 넣습니다. 자 인벤토리 부족하니까 인벤토리 좀 없애 좀 비운 다음에 블로니 가방을 넣으면은 또 이렇게 챙겨요. 야 벌써 가방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제가 인벤토리를 벌써 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물망초 선물 상자도 까면 또 줘요. 인벤토리 넣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바닥에 버리세요. 일단 아무도 못 줍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 같은 건 갖다 버리세요. 다시 주면 됩니다. 그럼 됐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닥에 던지셔도요 지나가는 고인물 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 가운데 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소중한 이 아기토끼 인형 가방을 어떻게 해야지? 바닥에 떨궈보세요. 잠깐 있어보세요. 아무도 안 죽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저 분들은 이미 이 가방들의 끝판왕을 찍고 이미 다 잠수를 타는 분들이라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바닥에 떨구시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과 가겠습니다. 블론이와 대화해보자. 작은 키, 블론이 죽은 책, 작은 키 따옴표.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이권으로 넘어간다. 내가 이걸 어떤 본인을 메이스 블런트 마스터 메이스도 뭐 대충 껴보라는 말이겠죠? 그쵸? 자 껴보시고요 메이스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넘어가고 블런트 마스터의 스킬을 배운 상태로 블로니와 대화. 아니 블런트 마스터의 스킬을 어떻게 배워야 하지? 나 전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Z키를 누른 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뭐 설명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Z키에 보시면 블런트 마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둔기로 적을 공격한다. 적에게 승리한다. 자 걱정 마시고요. 미니맵을 켭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몬스터가 있는 곳은 바로 북쪽입니다. 이 덤바튼 마을 북쪽 12시 방향. 여기 앞쪽 대충 클릭해주세요. 그럼 알아서 갑니다. 걱정 마세요. 야 이런 건 좀 설명해 주시. 대충 갑니다 여러분들. 가신대요. 자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와도 되겠죠? 말 타고 가면 빠르겠죠?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주변에 몬스터들이 보여요. 뭐가 있냐 여기에? 바로 여우들이 있습니다. 여우들 이렇게 보시면 갈색 여우 이렇게 있죠? 내려서 이 상태에서 공격 못합니다. 내려서 이 메이스를 들고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렇게 체인을 들고 때리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메이스를 들고 때려야 됩니다. 메이스를 들고 블런트 마스터를 얻으려면은 메이스를 들고 그 여우를 때려주도록 합시다. 자 전투는 뭐라 했다? 컨트롤 키 누르면 타겟팅이 된다. 아시겠죠? 복귀지는 체인이 제일 좋은가 보네요. 나쁘지 않아. 좋아요. 네. 자 다시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키 하면은 된다. 자 이런 블런트 마스터리가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쉽죠? 자 스킬 상태로 블런트와 블로니와 대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블로니에게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말 타고 이동. 체인이 처음에 좋아요. 처음엔 중거리도 되고 되게 편합니다. 자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요. 드디어 모바일 게임에도 있는 기능들이 드디어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블로니아 내려서 대화합시다. 자 그럼 얍! 또 기억 상실증이 좀 돌아왔습니다. 아 뭐 대충 누르면입니다. 자 누렙 또 올랐어요. 쭉쭉 오르죠? 얍! 자 돈도 오르고요. 자 다음 건 이제 뭐냐? 블로니와 대화해보자. 또 대화해봅시다. 내가 전스키. 너는 패션이 아마 너도. 자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고요. 옷본 의류점 시몬에게 가본다. 블로니가 가지고 있던 옷본. 아 이거 좀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다시 의류점 시몬 이것만 누르고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의류점 어디야? 의류점 어디야? 모르겠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 조그마한데.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얘한테 말 걸면 돼요. 도면을 건넨다. 어? 5번 좀 줘봐. 오케이, 오케이. 장비 탭이 아닌 의장 탭에 멋진 옷을 걸쳐와. 의장은 좀 이따가 아주 설명할 겁니다. 의장 탭은 여기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설명할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오, 의상을 받았어요. 메모리얼 플러.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얻는 메모리얼 아이템들은 다 장착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메모리얼 아이템을 장착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머리, 모자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거든요? 다 장착을 해주세요. 자, 뭐야? 나 이거 후드 벗고 싶어.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일단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아, 진짜. 자, 일단은 먼저, 이 환경 설정 키인데요. 좀 귀찮긴 하지만, 따라하세요. 환경 설정에서, 여기서 이제, 단축키가 있어요. 플레이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작, 단축키,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디 보자, 여기 내려보시면은, 정말 찾기 힘들게도, 헬멧 여닫기 키가 있습니다. Shift Y네요. Shift Y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벗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제, 블로니와 대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좀 넘어가고. 자, 이거 뭐냐? 염색 앰플이에요. 마비노기에 유입되신 분들, 신규분들이면 마비노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RGB 코드 염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메모리얼 플라워 의류 가방도 이것도 써주고요. 인벤토리 또 없어. 인벤토리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요거 금화 상자는 여러분들 이거는 사용해 주셔야 돼요. 사용해 주셔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 오케이, 올라가지고. 이건 여기는 의류만 담을 수 있어요. 의류만. 메모리얼 의류. 그러니까 블로니한테 받은 의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 앰플 하면 일단 나와요. 와, 염색 앰플 신기하다. 드디어 마비노기 염색 앰플 하는구나. 어떻게 하지? 염색 앰플 사용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염색 앰플이고 지정 염색인데, 자, 지정 염색은 말 그대로 지정되는 색깔로 갖다 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바뀌는 거고요. 염색 앰플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5점 지연판 25%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뽑아내는 겁니다. 대충 사용해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스파트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색 파트를 누른 다음에 아, 색 선택 누르면 이렇게 막 코드돼요. 처음에 재미로 장난을 해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어차피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막 하세요, 그냥. 그냥 재미로 그냥 해보세요. 이러면은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말 걸어보겠습니다. 개조와 세공!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비노기의 가장 악질적인 수단 중에 하나, 세공. 이 자식. 왜 옷은 또 왜 뺏어가냐? 어허. 오케이, 알았어. 자, 뭐가 문제일까? 메모리얼 플라워 1회 개조를 하고 세공까지 1회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말 걸어보자. 얘가 개조해주나? 자, 다시 한번 입어보고요. 개조가 된 것도 아니고 개조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 자, 여기 여러분들께서 막힐 거예요. 아니 뭐야, 울프서가 있습니다. 아니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대체 어떻게 개조를 하라는 거지? 이런 거지 같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아니 거지 같은 개조와 세공의 방법을 생각하자는 T버튼을 눌러보자. T버튼 어떻게 하는 거지? 바누르의 에일을 찾아갑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개조. 개조 이렇게 누르니까 여러분들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버튼 누른 다음에 얘한테 말 걸어서 개조를 해주도록 합시다. 개조.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그냥. 그냥 아무거나 해. 보호, 방어. 아, 뭐가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갈아 끼웁니다. 그냥 보호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자, 했고. 개조했고. 세공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세공은 어떻게 해야 하지? 또 봅시다. 세공 어떻게 하는지.
자, 잡화점을 찾아갑니다. 거래를 한다라 합니다. 잡화템에서 세공대로를 타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 잡화점? 알았어. 각 마을에 잡화점이 있다 했지. 그럼 여기에도 잡화점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잡화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잡화점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되고요. 네, 여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길모한테 가서 거래하기 해서 여기서 세공도구, 간단한 세공도구 있거든요. 요거를 사서 컨트롤 왼쪽 키 하면 바로 사지죠? 자, 요거를 이제 세공을 장비를 뺀 다음에 다시 넣어주셔야 돼요. 확인. 세공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 세공 된 거예요. 끝. 자, 세공 됐고요. 자, 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와! 반호를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 반호를? 덤바튼 광장?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 맴눌렀어. 안 보여. 어디야, 여기? 뭐야? 님들 여기서 덤바튼 어떻게 가야 돼? 이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다? 자, 스마트 컨텐츠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덤바튼 입력해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대로 덤바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게임이 좀 불친절해요. 이것도 많이 친절해진 거예요. 다시 덤바튼으로 가도록 합시다. 맵키 눌러서 퀘스트 누르면은 알아서 간다 했죠? 네, 전 그냥 할게요. 그냥 갈게요. 제가 직접. 자, 이렇게 해서 쭉쭉 갑시다. 여기에서 블로니한테 말 걸면 돼. 자, 여러분들 펫은 웬만하면 꺼내놓지 말고 넣어놓도록 하세요. 어떻게 넣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넣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서 소환 해제가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축키입니다. 여기서 매뉴얼에서 플레이에서 단축키 들어가시면 여기에 아래 내려보시면요. 펫 관련된 단축키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보자. 펫 어디서 있어? 일단 부르기, 소지품 창, 안치기, 소환. 쇼 있어. 일단 자, 펫 파트너 소환 해제가 있고요. 펫 파트너 소지품 창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넘버락 오른쪽에 있는 넘버락 0키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지품 창은 넘버락 0키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점키로 해놨어요. 이러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0키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편하죠? 아, 말 걸어보겠습니다. 얍. 또 누적 레벨하고 또 옷이 벗겨졌어요. 인첸트가 발려졌습니다. 겁나 센 거예요. 앙코르 챔피언 사실. 옛날에 겁나 센 건데 요즘에는 안 보지만 하지만 엄청 좋은 겁니다. 아니 근데 내 인벤토리에서 아이템 어디 갔어 하고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용 탭 플러스 탭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전용 탭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니와 대화해보자. 또 대화해봅시다. 들어온 적 없다. 인첸트는 강화합니다. 강화 나중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넘기기가 뭐하래? 뭐지? 올려야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시고 일단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다시. 자, 물망초 선물 상자를 이용해서 이거를 핸디크래프트 스킬을 사용해서 기억의 브로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상자를 사용해줍시다. 상자가 기억의 브로치 재료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얻으면은 여러가지가 나와요. 바로 기억의 브로치 장식과 핀, 핸디크래프트 3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재료 여기 있고요. 이 핸디크래프트 티 키트가 이게 그 저거예요. 이게 아이템 만드는 키거든요. 요걸 눌러서 장비칸에 장착을 해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걱정 마세요. 스킬창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갤랑이 어서 오시고 여기서 이제 핸디크래프트 스킬이 있어요. 요걸 사용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누른 다음에 뭘 만들어야 할지 걱정 마세요. 이 기억의 브로치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알아서 뭐가 만들어진 딱 나옵니다. 이 도구 및 재료 자동 등록을 누르면은 알아서 시작을 하면 알아서 만듭니다. 쉽죠? 자, 이런 만든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제작을 했으니까 말 걸어볼까? 오케이,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도 인첸트까지 하라고 하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모르겠다. 또 봅시다, 여러분들. 팁. 자, 기본 단축키 I키를 눌러서
소지품 창을 열고 마법 가루를 손에 들고 한쪽엔 손에 들고 인챈트를 한쪽에 들자. 그 다음에 이제 인챈트 스킬 창 스킬 탭 누르고 사용하기 누르면은 된다. 오케이 하군요. 자 일단 해볼게요. 인챈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장비 아 어디 넣지? 아 모르겠다. 어디다 해야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시고 그냥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못하니까 너무한 거. 무기에다 하는 건데 무기 대충 그냥 아무데나 하세요. 아야 어디 뭐야 어디다 이거. 접두 F랭크 인챈트 어디다 뭐야 기억의 브로치. 아 죄송합니다. 기억의 브로치에만 할 수 있대요. 방금 제가 만든 거 있죠. 기억의 브로치를 올리면 되는데 뭐 스크롤 보호 장비 보호가 있는데 장비 보호로 하세요. 장비 보호로. 어차피 인챈트 성을 100%라서 문제 없지만 이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껴주세요. 여기다 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희미한 기억을 인챈트 했는데 다시 말 걸면 되나? 말 걸어볼게요. 네, 말 걸면 되네요. 또 왜 추억의 인챈트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고대의 마법사 인챈트 하고 또 이제 인챈트 넣고 스킬 창에서 인챈트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기억의 브로치에다 또 올리라 하죠? 장비 보러 합시다. 어차피 성공률 100%라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이러면 된 거예요. 다시 말 걸어봅시다. 두 번째 점에 이미 자, 됐고요. 또 뭐야, 이번엔? 이번엔 또 뭡니까? 이야기의 인챈트를 인챈트 한다고? 한 거 아니야? 기억, 추억의. 또 줬어? 또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래요. 또 하래요. 자, 또 하겠습니다. 또 인챈트 또 합시다. 뭐 하라고 하는데.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됐죠? 자, 말 걸읍시다. 자, 이러면 또 끝났고요. 다음 퀘스트는 또 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에서 나를 기다리는 블로니. 기강 잡으려고 지금 부르는 거죠? 바로 가줍시다.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버려진 디바인 블레이드. 바로 옆에 조그마한 거 이거거든요? 이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걸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죠. 참 양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이 파란색 이거 따라서 가볼까요? 파란색 이거 따라서 가보면은 못 가요. 젠장 다른 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다시 블론 이거 눌러서 퍼거스한테 가래요. 파란색 날개 눌러줍시다. 퍼거스한테 말 걸면 돼요. 악명 높은 퍼거스입니다. 대충 뭐 이벤트 뭐 이렇게 손이 미끄러져서 하는 저거 진짜 비싼 거거든요. 저거 마비노기 돈 그래도 억댄디 겁나 비싼 건데 저거. 흐아 우리 퍼거스는 손이 잘 미끄러지거든요. 공포 게임이다. 자. 오케이 이러면 되고요. 블로니 망연자실한 표정은 지금 굳어 있다. 블로니한테 말을 걸읍시다. 자, 도면 이걸 또 퍼거스한테 말 걸어보래요. 퍼거스 말 걍시다. 데모 다섯 개. 아 어떻게 해야 돼? 데모 다섯 개 어디서 구하지?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자 여기 옆에 요거 있죠. 이 가로등. 요거 이 가로등이나 이런 거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요거 너무 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팁입니다. 다시 팁 드립니다. 다시 환경 설정 플레이 단축키 가시면 여기에 오브젝트 타겟팅이라는 게 있어요. 전 G키거든요. 오브젝트 타겟팅을 하면은 컨트롤 키는 대부분 이렇게 NPC가 잡히는데 오브젝트 타겟팅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누르면 되게 편하죠. 자 이렇게 대못이 나와요. 와 대못이다. 혼자 때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패스 소환해서 때리면 알아서 같이 때립니다. 저 거지 때려 임마! 원래 때리거든요, 님들. 근데 오늘 안 때리니까 좀 일하기 싫은가 봐. 이렇게 때립니다. 때리면 같이 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더럽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안 나오는데?
너무 지겨운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야매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초보자분들은 뭐 따라하셔도 돼요. 슬슬 이제 현실을 알아야죠. 자, 오른쪽 아래 경매장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노기 하시 앞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경매장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대목 검색하세요. 아, 나옵니다. 여기 뜨는 거 바로 사지 마시고 오른쪽에 가격을 한번 누르세요. 두 번 정도 누르세요. 그럼 두 번 누르면 가장 최저가부터 나오거든요. 대못을 두 번 클릭. 그 다음에 전체 구입 말고 낮게 구입을 눌러서 방어제 발 다섯 개 구매하도록 합시다. 비밀번호가 있지 않냐 이거 뭐 알아 설정하시고. 아, 왜 못 사? 자, 못 사는 경우는 뭐다? 누가 먼저 쌤치기 한 경우에요. 아래 한 네다섯 번 아래쯤에다가 설정 한번 사주시면 돼요. 자, 구매했어. 그렇죠. 인벤토리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 경매를 누르셔야지 여기 수령을 하셔야 돼요. 물품 수령. 수령님 할 때 수령.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뉴빈 첫날에 경매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가로등 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벤토리 보시면 어느 순간 또 메모리얼 세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껴주세요. 껴주셔야 강합니다. 자, 모스를 하고요. 좋습니다. 메모리얼 소드. 이것도 이제 새 거니요. 이제부터 이것도 써주시고요. 자, 이제 뭘 해야지 또 봅시다. 소드를 장착하고 블루니어 대화해보자. 자, 그럼 이만. 오, 여명 인챈트가 발렸어요. 겁나 세게 나왔네요. 보석 나오고요. 메리 굿입니다. 다음 거 봅시다, 여러분들. 다음 거 뭐죠? 덤바튼 개조에메랄드 그냥 뭐 상관없이 일단 파란색 날개 눌러주세요. 날개 이제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블로니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보자. 블로니가 뭐 쇼라쇼라 말을 하는데 천천히 여러분 들으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들. 자, 걱정 좀 마시고 일단 인벤토리에 지금 여러분들 개조석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란색 비누, 빨간색 비누 나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허, 플라워 소드를 1회 개조를 하라. 바로 옆에 이 주황색 요거거든요? 설마 말걸 거 없지? 오케이. 자, 바로 옆에 주황색 저, 아이고. 개조의 모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아,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치우시고, 옆으로. 먼저 치우시고, 메모리얼 플라워 소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뭐 취향껏. 난 빨간색이 좋아. 빨간색 올리세요. 뭐 능력 차이인데 지금 상관없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그냥 파란색 하시고, 뭐, 아, 뭐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네. 개조하기 누르면은 개조가 됩니다. Very nice. 다시 말을 걸어주고 아, 된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오케이. 누적 레벨 쭉쭉 올라갑니다. 수세공이 나왔어? 가장 정말 맛있는 건데 비싼 건데 일단은 나중에 봅시다. 덤바튼 광자 블로니와 대화해보자. 이거 얼마 나왔냐 이거 근데. 어, 오케이. 모르겠다. 초보자용 던전을 가라고 하네요. 자, 또 어떻게 계속 파란색 눌러주세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계속 파란색 눌러주세요. 파란 날개 계속 눌러주세요. 계속. 이 생활 청산하고 장가가야지. 그럼 여기 트레보랑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걸어. 디퓨저 맞습니다. 뭐냐? 거미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유저분들이 징그럽다고 하니까 이 귀여운 곰탱이를 바꾸는 거예요. 인벤토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니까 이거를 우클릭해서 활성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전투 중? 전투 중일 때는 어떻게 하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전투가 풀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경우는 그냥 채널 이동만 하세요. 디퓨저 다시 말 걸어보겠습니다. 통행증 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 보고 여러분들은 세세하게 보세요. 어? 제 거 보면서 하려 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보세요. 그냥 알겠죠? 자, 어떻게 하지? 알비던전에서 트레버가 이야기했던 걸 가라. 아, 알비던전 어떻게 가야 되지? 글쩍글쩍. 자,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맵키를 눌러보면 여기 위에 알비던전 여기 있어요. 바로 위쪽에 북쪽 12시 쪽에 여기로 가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알비던전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로 가시기 바랄게요. 왼쪽으로 가시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알비 던전 렛츠 고. 자, 왔습니다. 이 재단이 앞으로 여러분 많이 보실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인벤토리에 트레보의 통행증 있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또 치세요. 트레보 나옵니다. 누르세요. 이거를 위에다가 떨구세요. 그럼 입장을 합니다. 쉽죠? 자, 이제부터 전투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채널 이렇게 할 건데, 자, 뭐 들어오면은 여신상 한번 눌러주세요. 죽고 여기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M키 눌러서 미니맵 보면은 여기 마지막 이게 보스예요, 보스. 길 따라와서 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렇게 그냥 길로 끝나는 꺾여진 데 저런 데 가지 마시고 방으로 되어 있는 데로 가서 방으로 되어 있는 데, 방으로 되어 있는 데로 가면 됩니다. 자, 가서 열심히 이제 싸워주면 됩니다. 자, 귀엽게 이제 곰탱이 나왔죠? 거미입니다. 자, 열심히 잡고 넘어가고 잡고 넘어갑시다.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패스 원하세요. 자, 패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패스 더 세요, 맨 처음엔. 자, 어떻게 하냐? 내리고 누르고. 여러분들 수준이면 어차피 한 방에 다 잡힐 거예요. 자, 내리고 누르고. 이거 단체로 눌러도 됩니다. 더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자, 쭉쭉쭉 잡아주시고요. 다시 그대로 쭉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저 친구가 초보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잡혔나? 끝났나? 자, 얘를 그냥 때리면 돼요. 오케이. 제가 나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물상자 얻고 가라고 합니다. 보물상자 이렇게 있거든요? 눌러서 보물상자 먹어주시고요. 뭐 나오냐? 이런 트래쉬 같은 게 나오지만 한 다음에 여기 여신상 누른 다음에 나가기 누르면 됩니다. 나가죠,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음 트레이브랑 대화하래 또. 다시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이제 2권 슬슬 거의 다 끝났나? 좀만 더 하면 2권 끝날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냥 통짜로 올려도 되겠다. 뉴비분들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아이고. 자, 트레버랑 대화하겠습니다. 자, 무제한 통행증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인데 뭐 넘어가시고 블론이랑 다시 대화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또 눌러봅시다. 회의단과 대화하래. 또 파란색 눌러봅시다. 아, 전투 중에 이동 못한대. 그냥 여러분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채널 이동 한번 하세요. 아무나 채널 이동하시면은 돈 어차피 잃어버리는 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초보라서 잃어버리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제 전투 모드 풀리거든요. 바로 이동합시다. 자, 페이다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또 말 걸어야 돼? 오케이. 수락한다. 자, 뭐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봅시다. 뭘 해야 할까? 페이다이 준 그림자 미션 수행해보자. 그 그림자 미션 얘기 나오는데 그림자 미션은 던전 미션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근처에 이 빛기둥 뜬 거 있죠? 여기가 이제 퀘스트거든요? 신란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가시면 스톤엔지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재단을 눌러주셔야 돼요. 재단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던전에 입장한 겁니다. 자, 앞으로 걸어보자. 앞으로 계속 걸어볼게요. 어떻게 하라 했죠? 캐시랑 같이 걸어가면 빠르다. 이상한 거야. 대부 캐시입니다. 마비노기를 만든 원흉이죠. 농담입니다. 자, 먼저 지지전부나 비둘기를 잡자. 빠르게 빠르게 잡아주고요. 아, 비켜. 자, 이제 빨간색으로 이동해서 이동함 잡아주도록 합시다. 나오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오케이, 잡으면 끝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굿.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 잡은 거 아니야?
걱정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exit 버튼 누른 다음에 나가면 됩니다. 나가세요. 자 이제 어떻게 된거지? 다시 한번 가봅시다. 페이다한테 블로니와 대화해보자. 오케이. 자 또 누정앱에 올랐고요. 그 다음은 가이드 농장. 일단 눌렀어요. 자 어떻게 하는거죠? 가이드 농장 만들기 퀘스트를 하라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일단 말 걸어보겠습니다. 예, 말 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팁을 눌러볼까요? 낭만 농장 퀘스트. 아하 단축키 U키를 눌러서 이거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자 낭만 농장 퀘스트를 클리어하래요. 보시면은 퀘스트에 낭만 농장이 나와요. 그래서 하단에 농장 메뉴 이겁니다. 농장 메뉴를 누르고 단축키 U키에요. U 알파 U 누른 다음에 낭만 농장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울라 코너스피시스 아무데나 하세요.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아무데나 하세요. 아무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시스 좋아합니다. 농장 이름 초보자용 대출해서 만듭시다. 이 낭만 농장 나중에 아 중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중복. 자 좋습니다. 만들었어요. 임무 완수를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눌러보면은 보자 어떻게 했어. 오케이 다시 이제 블로니왕 대화를 해봅시다. 오케이 만들었고요.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그럼. 자 황금 새싹. 오호 낭만 농장 초대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받은 것들은 뭐 써주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써주면 좋고요 여러분들. 진짜 뭐 시간 제한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써주세요. 그냥 뭐 던져 이렇게 보시 설명 보시고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제한 던전 통행증에 아껴두세요. 시간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물망초 선물 상자를 꼬리풀을 직접 낭만주자 설치해보자라고 하는데, 어허, 오케이. 자, 루니언니 안녕하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낭만 농장 가야 돼요. 알파벳 U키 혹은 아래 낭만 농장 눌러서 내 낭만 농장 가기 누르시면 돼요. 훨씬 넘어가고요. 와 내 농장 정말 쥐꼬리만하다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인벤토리 들어가시면은 황금 새싹이 있어요. 바로 요건데요 낭만 농장 황금 새싹 얘기인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거 찾기 힘들면 여기서 황금만 치셔 나오니까 요걸 치셔 되고요. 자 요거를 사용하기 눌러가지고 사용을 해서 레벨업이 합니다. 굿 농장 확장 간척 사업 성공 또 올려줍시다. 확장 다 올려 다 써줘 다 써줘. 다 써주면은 좋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보자 꼬리풀을 직접 낭만 농장에 설치해 주더라고 하는데 꼬리풀이 뭘까? 또 검색해 보세요. 꼬리풀 꼬리 자 낭만 농장 꼬리풀 거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마우스 왼쪽 키 누르면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설치하세요. 금방 나옵니다. 굿! 자 이러면 아마 된 거예요. 아마 됐을 겁니다. 낭만 농장에 주크박스 설치하라라고 했는데 주크박스 줬니? 너? 주크박스 줬나 봅시다. 자 볼게요. 주크 어머 주크박스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왼쪽 위에 낭만 농장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디였더라? 검색 주크 주크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에헴 왜 없어? 됐다. 자 생산물의 주크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합시다. 아 이거는 좀 설명됐나? 이거 팁도 없네? 아이 참 이게 낭만 여신상도 설치하자. 하라는 대로 다 설치해 줍시다. 여신상 마찬가지로 생산물 여신상 설치해 주고요. 따라하면 고수는 아니지만 초보는 벗어날 수 있겠죠? 자 블로니 낭만 농장 블로니를 농장에 초대해 보자.
블루어의 낭만한 초대권을 어딨어? 저도 찾기 힘들죠? 얘 슬슬 인벤토리가 어지러워져요. 자, 처음 오신 분 팔로우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가 소환돼요. 오케이. 좋아요. 기억을 다시 찾았어. 좋아요. 나이서 나이서. 자, 이러면은 이제 블로니 광장에서 블로니 아 블로니 광 덤바트 광에서 블로니 대화해 보자 해봅시다. 자, 말 걸어 볼게요. 우리도 교역을 해보래 또. 아따 귀찮네. 자, 이 다음에 이제 글리니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글리니스랑 대화를 해보래요. 자, 이제 또 뭘 해야 할까? 넘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읽으면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좀 빨리 하려고 지금 스킵하는 거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제발 읽으면서 하세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요리 스킬을 이용해서 야채 모듬 두 개를 하래요. 그래서 요 키를 어떻게 할까? 자, 보자. 글리니스한테 일단 스킬이 있는지 볼까요? 자, 스킬이 있는지 보면은 생활 쪽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글리니스한테 거래하기 눌러서 여기서 가보자. 여기서 어? 얘가 아닌가? 어? 잠만. 스킬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글리니스한테 말 건 다음에 대화하기를 누르고 스킬에 대화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파전 발토한테 필요한 도구를 사라. 아, 뭐 만들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걱정 마세요. 일단은 먼저 왜 안 배워져? 뭐야? 오씨, 요리 왜 없어? 아, 맞아. 일단 자파전 발토한테 먼저 갈게요. 자, 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넘겨보시면 요리 도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간이 테이블이랑 냄비랑 그 다음에 밀대 미리미리 사주다 국자까지 미리미리 사놓으세요. 아, 식칼까지 사놓으시고 미리 사놓으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하고 식칼을 들면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제 스킬이 없으니까 스킬을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음식 맛을 배워볼게요. 스킬, 야 스킬 스킬 니마 스킬 좀.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황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요리 스킬 책을 배웠다. 책을 준 걸 읽으래요. 오케이, 책 준 거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그냥 컨트롤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얻습니다. 요리 스킬. 그 다음에 요리를 이제 사용하게 하면 되는데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예, 검색에다가 모둠 야채 모둠이었지. 야채 모둠 한 다음에 누르면은 이렇게 뭐 넣어야 할지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당근, 양파, 샐러리가 필요하죠. 그 다음 식칼과 간이 테이블 끼래요. 당근, 양파, 샐러리 글리니스가 팝니다. 자, 볼까요? 당근, 양파, 양파, 샐러리, 샐러리, 샐러리. 잠깐, 두 개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 분량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야채 모둠을 누르고 재료 자동 등록 누르면은 어? 내가 몇 퍼를 했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빼세요. 보임이 나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뺄 수 있거든요. 퍼센트가 나와요. 30% 그러니까 당근 30% 양파 35% 샐러드 35% 넣으래요. 어떻게 넣어? 입맛대로. 여러분들 대충 3분의 1 넣고 대충 3분의 1 넣고 대충 3분의 1 넣으면은 요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시기? 오케이? 오케이? 자,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잘 따라오시고요. 야채 모듬을 두 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두 개 만들어 봅시다. 똑같이 자, 쭉 눌러주시면 이게 느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따닥! 그러니까 따쭉! 그러니까 두 번 눌러야 돼요.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쭉 올라가거든요. 팁입니다.
자, 요리도 만들었고요. 오케이, 굿이에요. 블론이랑 대화를 나눠봅시다. 자, 뭘 해야 할까 또 이제. 교우미 나코에게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자. 옆에 나코 있거든요. 얘한테 말 걸어봅시다. 교육을 해보래요. 그래서 돈을 줍니다, 처음에. 아주 친절한 친구예요. 다시 교역을 한다. 아, 듣나 했나? 이멘마 교역들 라코와 대화해보자 라고 하네요. 이동해서 하라는 대로 쭉쭉 해봅시다. 음흠. 자, 그 다음에 또 이멘마 둘러보고 광장에 위치한 블론이 대화해보자. 이거 뭐 이 날개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직접 가야겠네요. 바로 직접 가봅시다. 맵 눌러서 여기서 축소한 다음에 광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광장 한가운데 있고 아래쪽에 여기 눌러봅시다. 자, 쭉쭉 가볼게요. 이 미니맵에서 나오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우, 마우스 휠러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편한데? 자, 블론이가 저기 있어요. 헷갈리면 저기 빛기둥을 쫓아가세요. 자, 넘어가고 라르고 쭉쭉 이렇게 쭉쭉 깨주시면 됩니다.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잘 봤다. 여러분들은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영상 녹화 때문에 느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브로니가 좋아해서 잘 조사해보자 라고 하면 쓰고요. 여기, 야, 말 비켜 마이! 눌러봅시다. 우편함! 우편함은 방금 뭐였죠? 은행 옆에 있다 했죠, 여러분들? 은행 옆으로 가겠습니다. 우편 눌러보면은 누군가 보냈어요, 편지를. 뭐지? 받아보자 한번. 받기 눌러서 확인 눌러봅시다. 은행 또 이제 까볼게요. 우편함도 까봅시다. 어딨어? 아, 또 모르겠다 싶으면 또 전용칸가 보고, 그치? 자, 그래서 또 이제 얘 어디 갔나 찾아야 돼요. 오스틴하고 대화를 해요. 은행 안쪽에 있습니다. 은행 안쪽에 오스틴 대화해보고요. 또 어디 가야 되죠? 우와, 어디 가지? 다음은 또 어디예요? 슐철 수소문해보자. 어허, 그 다음에 오스틴 근처 한 다음에 오스틴 편지 출처 수소문 다시 한번, 뭐야? 다시 눌러볼까? 끝난 것 같고요. 아, 방 못 봤는데? 뭐였지? 님들 방 어디라 그랬지? 아, 이 큰일 나네. 오스틴 켈라 베이스 캠프 알렉시나? 보자. 서브 퀘스트 편지의 출처 라고 하는데 여기 있네요. 아유, 헷갈려. 야, 이거 헷갈리게 해놨네, 여러분들. 오스티아가 말 걸어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여기 왼쪽 아래 요거 있네요, 요거. 서브 퀘스트 요거 누르면 됩니다. 발터랑 대화. 발터는 여기 자파점에 있었죠? 발터. 다 마누스. 마누스. 발터, 오스틴. 오케이. 자, 마누스한테 가고요. 자, 스페셜 비약을 받고 이번엔 또 발터랑 대화하래요. 또 발터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자, 했고요. 다음은 오스틴과 대화. 자, 빨리 오스틴과 대화하면은 이제 알려줘요, 어디로 가라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나? 볼까요? 이번에 어디로 가야지? 아, 모르겠네. 걱정 마시고요. 다시 날개 버튼 눌러줍시다. 알아서 갑니다. 날개 버튼만 기억하세요. 말 걸어. 야, 이 귀찮은 거 진짜. 서브 퀘스트가 또 날라왔어요. 지금부터 막 하라는 대로 하라는 맵니다, 여러분들. 원마야!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따, 이것까지 깨야 되는데. 야, 진짜 귀찮다. 이거 진짜 여기 어지간히 귀찮긴 하다. 뭐, 일단 봅시다.
야, 또 이번엔 또 퀘스트를 하라고? 뭘 하라고 이번엔 또? 탐험 퀘스트 큰 귀 땅끼지 열말 퇴치. 자, 보면 여기 얘 힐브린 바로 오른쪽에 여기 얘가 퀘스트 보드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가지고 큰 귀 땅에 열말 퇴치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깨라고 하니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RPG잖아요? 그죠? 자, 큰 귀 땅돼지는 어디 있냐? 모르겠어. 찾아볼까? 위치 확인 눌러봅시다, 여러분들. 이 근처에 있네. 큰 귀 땅돼지 어디 있냐? 아, 알렉시나와랑 먼저 대화하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알렉시나랑 먼저 대화래요. 알렉시나랑 먼저 대화를 하고요. 자, 큰 귀 땅돼지 10마리 퇴치인데 캠프에서 멀지않은 평원이라고 하니까 걸어서 좀 나가면 됩니다. 아마 제 기억에. 캠프에서 북쪽 12시 방향으로 좀 걸어서 나가면은 아마 보일 건디 저기 있는 것 같다. 저기 이제 북쪽으로 가서 10마리 퇴치를 해주러 갑시다. 뭐 여담으로 말하는 거지만 과거에는 여기에 중국인이 많았어요. 매크로들이. 그래서 여기서 막 해킹당한 캐릭터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제 뭐 저거 애들 잡고 막 골드 모으고 막 그렇게 수집했어요. 한때는 마비노기가 그렇게 대단했답니다. 자, 큰 귀 땅돼지 잡아줍시다. 아유, 무기가 아니네. 자, 열 마리 잡아줍시다. 정말 귀찮지만 잡아줍시다. 와, 퀘스트 진짜. 여기가 좀 폐사 공간이구나.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귀찮은 거니까 좀 해줍시다. 잡을 때마다 왼쪽 위에 잡은 거 뜨거든요. 천년 묶음 이렇게 잡으면 안 떠요. 그냥 큰 귀 땅돼지를 잡아야 됩니다. 다섯 마리 잡았고요. 어딨지? 또 잡아봅시다. 잡아주고 새끼도 쳐주나? 새끼도 안 쳐주네요. 나쁜 놈 새끼를 잡아? 어쩔 수 없지. 새끼는 이제부터 안 잡는다. 자, 8마리. 8마리. 오늘 블로니 퀘스트 2권까지 딱 깨면 좋은디. 좀 더 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일단 자, 보자. 두 마리만 더. 한 마리. 아니, 뭐여, 여기 왜 새끼밖에 없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열 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굿!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자, 바로 알렉시나한테 말을 걸어줄게요. 자, 처음 오시는 팔로우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저다, 알렉시나가 아니라, 네, 퀘스트보드에 말을 걸어줄게요. 말을 걸어주면은, 임무 완수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르고요. 다시 알렉시나가 아니네. 얘 또 왜 떠 있냐 진짜 귀찮게. 그다음 뭐야? 누구야? 에피와 대화해보자. 에피와 대화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호잇. 자, 이번에는 스케치를 해달래요. 뭘 스케치? 뭘 스케치하는겨? 볼까요? 새끼 갈색 몽구스를 스케치하라 라고 하니까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타고 나갑시다. 바로 앞에 있어요. 가까워요. 새끼 갈색 꼬리 몽구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N키 액션키에서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스케치했습니다. 간단하죠? 쉽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니커한테 말을 걸겠습니다. 엘로드. 엘로드 어던데 다음 뭐야? 엘로드를 장착하래요. 엘로드를 장착. 슬슬 인벤토리가 지금 이제 슬슬 역해지기 슬슬 인벤토리가 슬슬 약간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일단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시아한테 물어보자. 말 걸자. 하면 또 레벨업하고 좋아요. 빠르죠? 자, 다음 거 어떻게 해야 하냐. 코르말 보이트한테 가보자. 다로 눌러서 바로 이동합시다. 바로 말 걸어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파이한테 가서 바로 말 걸어보자. 계속 말하죠. 여러분들은 다 하시면서 하세요. 전 다 아니까 이런 겁니다. 다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자, 드림캐쳐를 얻었습니다. 드림캐쳐도 장착을 바로 해주도록 합시다. 하고요. 드림캐쳐를 장착하고 병아리로 왔다가 변신하라고 한대. 병아리 변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 쉽습니다. 일단 단축키 여기 있죠? 단축키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거 엔터키 위에 있는 그거거든요? 좌우 그거? 여기서 병아리 어떻게 해야지? 안돼 있는데? 뭐가 이상한데? 진짜로? 자, 병아리 변신 마스크를 스킬이 없다면 샤말라와 대화해서 변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물어보자 라고 하니까 샤말라한테 다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샤말라 어딨냐면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자, NPC 찾기 있죠? 여기서 샤말라 검색하시면은 알아서 갑니다. 바로 근처에요.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하는데 맞은편에 맞은편 맞은편에 있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얘한테 말 걸읍시다. 변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자, 퀘스트가 왔습니다. 뭔가 왔어요. 뭔가 왔는데 어딨지? 뭔가 왔는데 뭔가 왔는디? 자, 했고 드림캐쳐를 장착하고 변환기로 변신해보자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없는데? 다시 말 걸는 거였구나. 다시 말 걸게요. 변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아리를 누르면 왼쪽 키로 누르면 안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병아리를 변신할 수 있습니다. 변신 풀 때는 다시 변신 해제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재밌어요. 오케이? 청아슬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뤄주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코르마 루아이와 대화. 루아이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 걸었던 소년 바로 옆에 있는 족제비인지 수달인지 해달인지 그 옆에 있는 애거든요. 얘한테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블론이를 찾아 나선다. 자, 어떻게 하지? 아, 빨간색 여기 따라서 가세요. 빨간색. 아이고, 무서워. 잡으십시다. 열심히 잡으십시다. 여기부터 애들이 좀 세요? 저 평타만으로 안 되네요? 좀 세요? 자, 이제 슬슬 제가 스킬 배치를 좀 해야겠네요. 평타만으로 이제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스킬 써가지고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스킬들은 제가 이제 체인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체인 스킬들로 갔다가 있는 게 없냐고. 있는 게 없어요. 저 뭐야, 저 기본 스킬로 잡으라고? 장난해? 죄송합니다. 약간 화가 나네요. 자, 여러분들 체인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칼 쓰세요. 자, 칼로 갔다가 스매시 박으면 되게 세거든요. 이렇게 콤보도 쓸 수 있고요. 좋죠?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빨간 따라서. 리꾼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뉴비를 위한 콘텐츠 찍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지금 블론이 퀘스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킬 랭크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 강해지고 있는 증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 가봅시다. 여기도 잡아줍시다. 야, 윈드밀로만 하고 뭐 이게 스매시도 좀 넣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이쿠 아파. 아이고 스매시 뭐 스킬들을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찬찬히 아셔도 됩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굿. 스킬 승급을 업할 때마다 굉장히 세지는 거거든요. 오,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잡아주시죠. 오케이, 잡았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이거 이 화살표를 쫓아서 가봅시다.
좀 너무 모른다 싶으면은 바로 이것도 보자고요. 뭔지 어떻게 하지? 뭐지? 코르마을의 보이트와 대화. 아 보이트 여기 있구나. 여기 있습니다. 샤말라 바람 왼쪽에 있거든요. 말 걸읍시다. 샤말라 왼쪽에 있고 보이트가 어디로 가래? 화산 온천숭이 다시 눌러서 가도록 합시다. 말 걸읍시다. 대식가 원숭이 있거 대식가 원숭이 있거든요. 말 걸읍시다. 블루에 말 걸고요. 자 약속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증표. 여러분들 막 그 뭐 심심해가지고 뭐 보증 수표를 찍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보증 수표 치면은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가줬으면 해. 그리고 더 이상 날 찾지 않아줬으면 좋겠. 네, 차입니다. 아시겠죠? 보증 수표 쓰지 마시고 약속의 증표입니다. 약속의 증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의 정령이라는 게 정체 나왔죠? 자 블로니와 대화를 해보자. 추억이 모여든 자리에서 다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악보 합주용 덤바튼과제 에반과 대화해보자. 쭉쭉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합주를 해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하면 이제 거의 약간 두 번째 권의 엔딩이거든요. 그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상당히 좋거든요. 끄닥딱 가자. 피아노 고급이네 리얼. 칼 들고 피아노 치는 우리 주인공. 어? 설마? 설마? 아 어떡해. 음향 설정에서 음악을 꺼버려가지고 들리지가 않네. 이게 뭘까. 방법이 없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아 감성 무드를 좀 원했는데 이럴 수가. 아 따라 드세요. 되게 좋아요. 말 걸고. 자 이러면은 블로니 팻도 얻고 메모리얼 링크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음향 이슈가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와우 블로니 3권. 자 2권까지 끝냈습니다. 2권까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략 제가 녹화하면서 1시간 45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고요. 자 누적 레벨이 이렇게 되면은 3700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높이 찍었고요. 스킬들도 이제 많이 찍었거든요. 그게 인벤토리도 되게 넘어요. 이제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가 방금 전에 1권 2권 하면서 배웠던 것들 토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할 수 있으면 좀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을 좀 만들게요. 일단 2권까지만 하고 예, 팁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리얼 아이템에 있는 것들을 좀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세거든요. 메모리얼 있는 아이템들 위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오케이 메모리얼 투구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뭐 받은 것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딱히 큰 거 없습니다. 이 수세공은 그냥 파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한 개짜리인데 아 근데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이거 와 이거 그냥 초보가 쓰기엔 좀 그렇고 좋은 거는 친구 주변에 마비동기 친구 있으면 그 친구한테 그냥 파시고 없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쓰세요. 그냥 방법 없습니다. 아 이거 좀 초보자분들 저거 이게 뭐냐면 그 저거거든. 세공템이거든. 세공템인데 일단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펫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블로니 펫도 생겨났을 거예요. 블로니 펫이 뭐야 어딨냐 블로니 펫 있다. 블로니 펫이 이렇게 생겨있을 거예요. 블로니 펫이 이렇게 굉장히 쓸만해요. 왜냐? 날 수 있습니다. 블로니 펫 V키 누르면 날거든요. 이렇게 날 수 있는 블로니 펫이 굉장히 빨라요. 자, 블로니 펫 굉장히 좋고요. 내려갈 때도 V키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께서 스킬 중에서 이제 배우신 게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메모리얼 링크인가 있을 거예요. 이거요. 자 요거는 전투 평상시라든가 전투에도
늘 항상 해주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그 어그로 인식도 펫이 끌어주고 펫이 더 세지는 스킬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론이 2권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